안녕하세요. 복숭아가 제철이에요. 예쁘게 잘라서 맛있게 드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복숭아 정말 크죠? 제철 과일 많이 드세요. 특히 복숭아. 복숭아는 폐 건강에 아주 좋고요. 무엇보다도 피부가 아주 예뻐진다네요. 그래서 그런가요? 제 피부가 너무 예뻐졌어요. 잘라보겠습니다. 칼을 살짝 눕혀서 복숭아 씨가 닿도록 쑥 이쪽도 이렇게 해서 한쪽을 떼어내 주는 거예요. 이렇게 다음도 위에서 아래까지 온전히 칼을 쑥 집어넣어서 이렇게 깨끗하죠? 이렇게 떼어내 주고 지금부터는 여기 복숭아 씨가 있잖아요. 씨 부분을 동그랗게 잘라주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드시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면 여기가 깨끗해요. 이렇게. 마지막 씨가 이렇게 깨끗하게 됐죠? 복숭아 제가 한 방법이 아니고 그냥 일반으로 자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. 어떻게 복숭아가 나오는지 말랑 복숭아라서 씨가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. 이렇게 돼요. 이렇게 그러면 국물도 밑으로 과즙도 막 떨어지고 깔끔하지 않고 이렇게 떨어지거든요. 복숭아는 어떻게 잘라도 맛있지만 그래도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 이렇게 예쁘게 잘라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름에는 복숭아가 최고인 것 같아요. 복숭아 많이 드시고 행복하세요. 오늘 복숭아 자르기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